일부 수익형 부동산 분양 현장에서 분양금의 80%까지 대형은행의 대출 확약을 받아놨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. 저금리로 분양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인데 허위인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임지희 기자입니다. 올 초 분양에 나선 경기도 고양의 이 섹션 오피스에는 투자자가 몰리며 한 달 만에 분양이 끝났습니다. 업무용 빌딩을 20에서 30제곱미터 단위로 쪼개서 소유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장점에 대형은행을 내세운 대출 광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. 견본주택에선 하나은행을 통해 분양가의 80%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. 18제곱미터 오피스 분양가가 2억 원 선인데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저리의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하나은행하고 협의를 많이 맺어서 최대 80%까지 이렇게 저희처럼 제1금융권으로 하는 곳은 많지 않아요. 그런데 정작 은행은 금시초문이란 입장입니다. 구두 약속은 물론 공식 협의도 없었고 80% 대출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합니다. 저희 쪽에서 뭐 공식적으로 집행 승인을 받거나 이런 내용은 없고 지금으로서는 뭐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없다. 분양 대행사에 기자라 밝히고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묻자 그제서야 슬쩍 말을 바꿉니다. 사실은 본사에서 저희가 업무 협조를 받은 건 아니었고요. 하나은행 지점에서 지상장님이랑 저희가 미팅을 했을 때 감정평가액의 최대 80%까지는 가능합니다라는 저희가 답변을 받아가고. 섹션 오피스에 대해선 주택과 달리 대출 규제가 덜합니다. 주택의 경우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이 가능한 반면 섹션 오피스는 70%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낮은 이자의 1금융권 대출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. 자칫 대출 사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. 사이에 건설사의 보증 능력이 감소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은행과 건설사나 시행사가 계약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허위 분양 광고를 규제해야 할 법망도 느슨합니다. 현행 건축물 분양법은 지자체 건축 허가 후 나오는 분양 공고만을 대상으로 합니다. 전단지나 매체를 활용한 분양업체 광고는 규제 사각지대입니다. 3년 전부터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지지부진한 사이 투자자는 여전히 허위 과장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.